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김현선 집사입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 제 삶에 동행하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긴장이 되긴 하지만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처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10대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교회에 있는 생활이 익숙했었는데, 갑자기 주일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어느새 주일에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평일 동안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한 보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내가 언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주일은 곧 나를 위한 휴일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중심이 아닌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면 좋을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교구 목사님께서 새가족부를 섬길 수 있겠냐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며 망설일 필요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새가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집사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저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매주 즐겁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업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고 수입도 그만큼 많아져서 이전에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급여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문제없이 잘 자라서 이제 손이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오전에 잠깐 병원을 들러 검사를 받고 출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검진받았던 병원에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혈액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올 초에 대신방을 받으며 뽑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뽑은 말씀이 여호와 그간에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뽑았네. 이거 거의 꽝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니 괜찮아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우리의 어려움을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알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좀 추스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가족부와 구역장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의지력도 감정적으로도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 이런 큰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심해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날이면 하나님께서는 주일 말씀으로 저를 높이 끌어올리셨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꼭꼭 숨어버리고 싶은 날이면 배가 아프도록 웃긴 에피소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매일 저의 상태를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섬세하게 돌보아 주셨고, 그날 그날 제게 꼭 필요한 친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도의 삼겹살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고, 제 힘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식구들의 격려와 섬김과 사랑의 손길들로 인해서 혼자가 아님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셨고, 가장 힘든 순간이 제일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이 섬김의 자리가 제가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저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힘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계를 만난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물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세상이 알수 없는 비밀도 알게 하셨습니다. 봉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힘든 항암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기까지 늘 세심히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신 교구 목사님과 매번 부족한 저에게 잘한다, 훌륭하다 세워주시는 구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장 힘든 순간 따뜻한 눈빛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새가족부 식구들과 우리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해 목양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